이종섭 호주대사 논란과 황상무 수석의 발언, 그리고 앞서 보신 비례대표 논란까지 잇따른 악재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강벨트를 찾았는데요. 동작과 소대문, 마포를 돌며 지지세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벨트의 중심 동작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셀카도 찍으며 시민들의 환호 속에 시장을 둘러봅니다. 한 위원장이 나경원, 장진영 후보들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와! 방탄 세력, 언제나 도피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벨트 인접 서대문 인왕시장을 찾아 박진, 이용호 후보에게도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을 보유한 당이라며 지역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이용호, 우리는 실행력과 행정력에 있어서는 이 둘보다 나은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서대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저와 우리 이용호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은 또 다른 한강벨트 마포에서 조정훈, 함운경 후보와 함께 경의선 숲길 거리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한강벨트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 수도권과 대구, 충남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